지금 우리들에게 화려한 것들이 힘들여 빌려온 이름처럼 살아있는 서울 명동과 부산 광복동의 옛 모습입니다. 전쟁이 있었음에도, 전쟁이 한창이었을 그때에도, 그러나 어디나 예술은 우리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아 명동에서 축출당한 종로거리에서 우리가 EMI니 제1학원이니에서 배웠던 메들리 지음 3위 일체 그 몇 페이지에서 배운 Life is short, but art is long의 구문법에서 낯설게 배웠던 예술 아트. 그러나 그것은 절망에 대한 호도였습니다. 시레이션과 구호미와 원조물자, 온통 더부사리의 거리에는 팔이 잘려나간 상이용사와 가슴을 앓는 소설가, 그리고 이름마저 에레나니 나타샤니로 바뀌어버린 우리 누이들. 그 절망의 얼굴이 방황거렸습니다. 전쟁은 한 폭의 수채화와 한 권의 시집으로 기념하듯 기록될 수 없었고, 차라리 한 봉지의 배구 부유 가루가 우리를 덮이며 위로해주던 그때, 한켠에서는 미제 수저를 든 고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비극을 비극으로 받들지 않는 한때의 무리들이 앉아 하늘을 향해 고해하듯, 그리고 쓰고 읊고 두드리고 소리내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대가 기어나올 것 같은 명동 목로주점 어느 한 구석에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또는 전쟁의 막소주에 취해 마라크 바닥에 엎드려 우리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머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그리고 목마 숙녀 옷자락하며 잡히지 않는 소리로 절망하던 그때, 포성이 울리는 우수의 거리에서 비아프와 구름이 선데이의 창백을 떠올리고, 가스마리 도시 마산의 폐결핵으로 사랑과 젊음을 날리던 애뜨랑제 시대,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하던 목소리를 누가 기억합니까? 저마다 파란만장한 슬픔을 구제품 오바에 묻은 채 부산 초량역에 내렸을 때, 비난수도 부산은 황량한 모습으로 누워있었습니다. 스탈린 고지에서 낙동강 방어선 그 사지에서 살아온 그들은 남아있는 허탈을 추스려가며 끊임없이 공습경보가 울리는 바라크촌을 찾았습니다. 미군이 입다버린 시보리 잠바와 사지스봉을 입고 펜촉이 흔들리는 파카 만년필이나 솔이 듬성듬성 빠진 몇 자루의 화필이 든 가방은 젖혀놓고, 예술가들은 몸뚱아리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막노동 일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군수물자 수송선과 어선이 함께 떠있는 서면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양재깃밥 한 술이 기다려지는 굴욕감을 감춘 채 지게를 지고 브로크를 날랐습니다. 문맹일 수밖에 없었던 작가, 또 생명이 됐던 화가, 누구는 세코나를 한 움큼 먹고 쓰러졌다고 한다, 누구는 어디서 투신했다더라, 우리의 가슴을 쓸쓸한 계절로 밀어놓고 떠나간 예술가를 차라리 물건이 되게 했던 그 시절의 피난수도, 그래서 빈대가 기어나오는 다방일지라도 이름은 야자순이, 밀다원이, 휘가론이 잡히지 않는 수사들로 이어졌던 그때, 아무튼 다방은 살아남은 예술가들의 집합처이며 서재며 또 휴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지글지글 볶은 파마머리에 청포도 뽀로찌를 단 가오마담은 차를 파는 것보다 그 허기에 찬 예술가들의 말벗이었으며
정신의 위안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황폐 때문에 실어증에 걸린 예술가들의 입을 열어 까뮈와 사르트르를 갈파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곧잘 이튿날의 밥벌이를 잊곤 했습니다. 문화는 예술이며 예술은 다방이라는 등식이 그럴싸했던 때, 임시수도의 임시대학 학생들은 비록 스모르 작업복에 점심도 걸렀지만 친구가 권하는 반죽도 마다하고 홍차에 화랑 위스키 몇 방울을 섞은 위티 더블을 주문했는데, 허러움을 탐하신 그 한 잔의 위스키 티는 그때 우리들의 최후의 찻잔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모자와 몇 권의 책을 대학생의 징표이듯 앞에 놓고 쇳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나는 그대 결혼식에 갔었네 하는 패트페이지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은 다 떨어진 우어카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임시대학교 그 임시로 비려온 젊음을 공허롭게 날리곤 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사서 쳐주기 때문에 열성만 내서 다른 데 시간을 벌 데 없고 조용한 이렇게 허술한 다방에서, 저 제일 싼 차 그때는 홍차였으니까 홍차를 마시고 여학생들한테는 밀크 이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좀 환심을 사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돈을 쓸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계란하고 이렇게 막걸리 한잔하고 이렇게 했죠. 계란 찍은 거. 1953년 서울 환도령과 함께 피난민들은 하나둘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을 떠났으며, 부산의 아리랑 다방과 스타 다방에서 벽화처럼 앉아있던 예술가들도 그들의 예술과 함께 12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철근 골조와 함께 예술마저 날아간 폐허였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충전해온 오랜 방랑과 허무라는 이름의 에너지를 서울에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물더미 앞에서 조금 전에 물린 저녁 밥상에 쭈그리고 앉아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메워갔던 그들의 주인공은 소설 오발탄이나 잉여 인간이 보여주듯 거개가 창백한 실업자거나 깡패 피기력을 앓던 누이 동생이거나 매일 밤 춤을 추었던 에레나였습니다. 한 작가는 그의 수첩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인간이 아닌 원죄였으며 우리가 잡은 것은 손목이 아닌 허무였다고 괴로워했듯이, 부산을 떠나 돌아온 서울의 동경도 전쟁으로부터 능욕을 당한 찡그린 모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꿈에까지 테러를 가했고, 그래서 화가는 사막뿐인 아라비아에서 천도복숭아가 열리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꿈꾸었던 그때, 화가에게서 캔버스, 물감, 화필이 필수품이 아니라 바람이기까지 했던 그 시절에 어쩌다 누가 모델이다도 돼준다면 그날은 모든 궁핍과 허탈까지도 그들 넉넉함에 편이 됐습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 갈 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피차에 그 어려운 살림을 달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거의 그 미술이 발을 붙일 만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되지가 못했었거든. 그 이중섭 씨 그 은박지에 그린 작품이 꽤 유명한데요. 사실상 재료가 없고 그릴 데가 없어서 만부득히 그냥 다방에 앉았다가 그냥 에모션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은박지에다 그린 거란 말이죠. 30촉의 흐린 전구에 놓여진 안주는 고작 빈대떡이나 두부 몇 조각뿐이었으나 명동의 백작, 명동의 대부는 그 이름을 훈장처럼 걸고 은성과 동방사롱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막걸리로 흠뻑 베어서 쉰 냄새가 물씬 나는 나무 탁자를 두드리며 전쟁, 납북, 실종 같은
참담한 낱말을 되뇌이다가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에 울부짖곤 했습니다. 20원짜리 곰탕값을 아끼고 2원 50전짜리 전차싹을 모았다가 그것으로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에카당스의 몸짓들. 앙상한 예술가의 손끝이 50년대적인 우울한 인간 군상을 그려냈듯이 연명하게 급급했던 그 시대에서 예술은 차라리 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언제나 가난하고 딸을 주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으며 예술이 밥 먹여주느냐는 핀잔이 서글픈 설득력을 갖기도 했던 그 시절. 예술은 먼 훗날을 위해 기록되기만 할 뿐이었고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술조차도 빈 것들이어서 눈물의 여왕이 나오는 영화는 명절 때나 큰 마음 먹고 가보는 게 고작이라. 거리에서 벌이는 학생들의 시가 행진은 무료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위안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은 브라스밴드를 앞세우고 전찻길을 따라 보란듯이 행진했는데 광복절이니 개천절이니 하는 행사 때면 조바오를 쓴 할머니들까지 뛰쳐나와 한나절을 공짜로 즐겼습니다. 지금 보면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이 필름.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교통정리 경기대회는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참가해서 운집한 시민들 속에서 좌우 앞뒤로 수신호를 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앙청 앞에 세워진 이 아취. 전국 연날리기 선수권대회라는 여유작작한 대회가 또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총집중시켰는데 장엄한 아악과 함께 펼쳐진 이 대회에는 팔도 선수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술은 비폐했고 볼거리만 찾아다니던 그때의 일이 장난스럽게도 비춰지는 오늘. 그때 우리와 예술과의 거리가 얼마쯤 되며 황폐해진 가슴에 감동과 위안을 준 것은 차라리 치기 어린 단막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폭의 수채화 대신 브로크를 들고 담벼락 계단을 올라가야 했던 예술가와 한 권의 시집보다는 배급 우유가 급했던 사람들. 금이 간 뚜껑을 테이프로 칭칭 감았을 망정 그래도 파카 21이 당당했던 그때. 지금으로서는 중학생의 절약생활 교범에도 맞지 않을성 싶은 문인들에게 오늘은 타이프와 워드 프로세스와 백만부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차싹 2원 50전이 아까웠던 화가들. 캠퍼스조차 변변치 못해 켄트지 마분지에다가 스케치를 했고 담배 은박지에다가 절망을 새겼던 박명의 예술가들. 창백한 인텔리겐자들은 그 시대의 가난을 오브제로 삼고 떨어진 워커끈과 비난사리에서 튕겨져 나온 다리미를 비망록으로 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배고픈 것이고 예술가는 비극이 행복이라는 가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르네상스는 망우를 키워갑니다. 딸도 안 주겠다던 예수라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술가로 부르는 사람만도 지난 80년대 3만 명에서 오늘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환경과 높은 소득 수준의 대중들이 갈구하는 예술의 고밀성을 위해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문예지능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다락방 예술에 머물렀던 예술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미술관이며 음악당이 들어서고 있는 오늘. 그 파카 맞는 빌정도 갖고 있으면 상당히 그 아주 재면 어깨으쓱하면서 그 상당히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님필보다 훨씬 더 그 발달을 해갖고
타이프라이터를 사용을 하는 문인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죠. 그리고 그보다 더 최신형으로 사용을 해서 요즘은 워드 프로세서까지 쓰는 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려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지극히 아주 작갑 정도에 국한될 정도의 아주 작은 고려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 현대는 많이 쓰는 경우는 그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고려를 받고 그러나 염색한 베레모에 미군 자국복을 입고 사랑과 좌절과 체념과 가난 때문에 입은 상처를 사귀다가 지나간 세월 어느 모퉁이에서 마침내 서른 몇으로 요절하거나 밀다원, 은성, 돌체 그리고 아리수에서 시대를 아르며 읊던 예술인들의 자작노래는 대보름밤 고향 논둑의 쥐불놀이의 기억처럼 우리 가슴 한구석에 얕게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